미친 게임이야. 이번에 포더킹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하고 꽤 많이 지났습니다. 트랩 놓는 사람, 약초상, 나무꾼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일본인 남바 별남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약초상은 여자로 해야겠죠. 통일점이 있어야겠죠. 약초상은 검은색이네요. 이렇게 해서 카페오레까지 들어가. 여자 이름인데. 아, 카페오레 좋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 나무꾼은 뭐 할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더위 사냥으로 가자. 레몬 맛으로 가자. 좋아 좋아. 충전, 일반 공격, 방어 관통. 방어력이 없죠 얘네들. 그냥 때리면 되겠네. 다음 순서가 원숭이 할머니니까 할머니 먼저 보내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게임입니다. 좋아 좋아. 흑마법사 둘. 야, 그래, 이거를 원했거든요. 이 강력한 공격. 저번에는 궁수가 강력한 공격으로 꿀을 빨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해도 한 방인데? 아, 아, 그건 아니지. 나무꾼이 그대로다. 마음에 든다. 생긴 거는 좀 징그러운데 아주 훌륭합니다. 돈은 역시 약초꾼이 해야겠죠? 아, 해결해버렸네? 말려서 고맙네. 바로 부두 일꾼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라고 하지. 이 문제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둘까? 어? 아싸, 대박. 저거 살라 그랬는데. 한글 자유롭게 해서 북쪽에 갈 수 있어요. 동상봉우리에 가보는 건 좋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죠. 어르신들 반에 봉상동 봉우리를 처치하기. 무기고로 가기. 무기고로 가서 무기를 받아갈 수 있어요. 요거다 요거다. 무기고. 아, 시간의 동굴 늙은이 고향이에요. 스커지가 타임라인에 깨어나기 전에 쓰러뜨리면 대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혼내줘라. 4레벨 늙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놓칠 테니 조심하시. 나는 내일도 같은 것을 했었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됐어 그럼 됐어. 100%야 죽어. 황금의 모래시계. 물을 찾아냈구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기대되는데 우린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 마을이 적들에게 포위됐다고. 불안한데? 드라가놀트가 포위돼서 방어하도록 도와줘. 드라가놀트의 눈짐승을 터치하세요. 4레벨이나 돼? 아, 너무 센데? 죽일만해. 겁나 잘 싸워. 그렇지. 힐러가 살면. 아! 눈짐승을 해치우세요. 아, 여기서 싸우라고? 헤헤헤헤. 설마 더 이상 죽겠어? 죽어.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가 아니라 전멸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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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렇게. 아, 끼지 마. 왜 이렇게 쎄? 꿈쩍 꿈쩍. 그래, 2레벨 3레벨 이게 정상이지. 내구도가 없는 게 어디야 이 게임은. 좋은 면만 봅시다 우리. 물질도 못 쓰니? 와 갔다 오자. 와, 보물이다. 인정. 운동굴, 소용동굴임. 잠깐만. 획득. 골드 곱빼기 획득. 와, 너무 좋다. 진짜 좋은 거 나왔다. 진짜 좋은 거. 운동굴로 갈 수 있니?
파트로 돌아가기. 아, 레벨업만 하다가 망하는 그 사태만 안 나면 좋겠다, 진짜로. 그렇지! 한 방! 둘이서 가능하냐? 어! 가능하다. 믿는다. 그걸 피한다고? 아, 빼야 되는데? 진심으로? 야영을 쓰던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나한테 줘야 될 게 있잖아. X됐다. 잠깐만. 황금 뿌리도 별로 없네. 일단 쓰고 가야겠지? 너 쓰고 힐라면 이제 아이템을 써야겠구만. 아, 왜 이렇게 연전이야? 나 진짜 여기서 전멸당하겠는데? 야, 딜은 세다. 살려주세요. 부활 무조건 하고. 부활 더위사냥 살아나. 아, 좀 야영이라도 시켜줘. 1-2니까 야영할 수 있겠다. 이제 적 안 나오지? 진짜 앵간히 해. 얘는 왜 이게 금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미친놈인가 진짜. 아, 미친놈인가? 아, 앵간이에 진짜. 심지어 성공률도 제일 낮았네. 아, 미친 게임이야. 야, 말도 안 돼. 클래스 정보 반격이라는데? 아, 트랩 해제가 특수능력이구나. 트랩 놓는 사람이. 아, 그래서 있던 거구나. 그럼 트랩을 해제하는 게 특수능력인 사람인데 해제를 못해 전멸당한 거야? 다시 간다 이 멤버로. 어, 잘못했다. 별난바가 여자가 돼버렸네. 뭐 어때, 트랩 못 됐으니까 고추대. 아, 깔끔하다. 사나운 투격. 야, 이게 긁혀? 어, 광우 관통했는데 맞았네? 맞을 땐 또 잘 맞아. 아, 좋습니다. 약간씩이지만 세지고 있어. 믿을만해. 돼지도 죽여야 되는데 내 보니 꼴을. 전사가 안 맞고 딱 맞아주면. 오, 게임을 껌거리야 나? 아니, 잠깐만. 에이, 아, 진짜. 어, 있지. 뭐 있지? 어, 아이템 고들 있다. 어, 깜짝 놀랐네. 어, 깜짝. 오케이. 갓겜 인정합니다. 저게 뭔진 몰라도 난이도가 있겠지? 이걸 먼저 해야겠지. 근데 얼음 휴식처가 좀 머네. 미친 퍼거스.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맞추는 게 중요하네. 잘 맞추네. 깔끔하게 가자. 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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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어, 손 넘으려 그러네. 어? 야! 어, 뭐 저딴. 200원이야, 200원! 전재산이야! 오늘 평생 활력 다 하는 것 같아.
아씨 200원 돌려줘 진짜. 아 웃기지마 내 200원 미친놈이네 진짜. 은둔초.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오 야 이거 레벨 10짜리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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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10짜리를 어떻게 깨? 아니 잠깐만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어떻게 바로 10짜리가 나와? 아 이 원한 이 원한 절대 잊지 않겠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아 이런 아프군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다음에 이건 뭐야 떠돌이 이야기꾼.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면서 떠돌이의 삶에 불행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받은 뒤로부터는 팔을 위협하는 자들로 맞서기로 합니다. 아 별게 다 생겼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